할렐루야. 2월 16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하늘의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른 척해야 될까? 무시해야 될까? 잊어버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기쁠 것입니다.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것입니다. 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보화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보화를 무시할 수 없고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맞지요? 남녀간의 사랑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 무릅쓰고 그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가정이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화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돈이 비쌉니까? 보화가 비쌉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물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천국을 재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보화로 표현하셨습니다. 재물 한 단계 위입니다. 재물 중에서도 어떤입니다. 돈 중에서도 어떤입니다. 보화로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보화는 천국이 다였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치, 보이지 않는 천국.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보이는 천국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면 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보안이 아니요. 보아라고 생각했는데 보아가 아니었습니다. 저 개니? 저 고양이니? 아니요. 저 양이니, 염소니, 돼지니? 아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야?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사람이 바로 보아야. 돼지도 돈이고, 개도 돈이 되고, 고양이도 돈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물질이잖아, 돈이잖아. 이 만물은 다 물질이야. 알고 보면 물물교환, 자기 필요한 거 바꿔 쓰지 않냐, 물물교환 하지 않냐. 그 중에 제일 어떤이 바로 보아인데, 바로 사람이 보아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이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 땅이 바로 천국이다 하셨습니다. 이 땅을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늘의 뜻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하늘의 뜻이다.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특히 물질을 가진 자들, 재물을 가진 자들은 더더욱 그리 해야 된다. 그 물질을 사람에게 쓰도록 하라. 그 물질을 사람에게 쓰도록 하라. 나중에, 아니 나중에는 너는 쓸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야. 지금이 네 때야. 네가 지금 주인이 될 수가 있어.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이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늘은 또 사람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아마 돈이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다른 데 투자하다가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도둑 맞았을 것입니다. 좀벌레가 생겼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은 바로 하늘의 부하입니다. 하늘의 부하. 하늘의 부하를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하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밭에 감춘 부하입니다. 이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알았습니까?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에 부활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가지고 오실 뿐이다.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실 뿐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더 가르쳐 출발합니다. 밭에 감춘 부하. 수요 단상 가운데 더 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각자의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아서 정말 피와 살이 되고 귀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